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5월 10일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신라 호텔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각계의 그 주요 인사 그리고 정계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한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윤호중이 만나서 활짝 웃는 모습이 이미 보도가 된 대로 이게 윤호중이가 손바닥으로 입을 살짝 가리면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호중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줄리 논쟁이다 또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비판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날에는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층들은 지금 윤호중을 대개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좋더냐, 뭐 이렇게 비판할 때는 언제고 또 앞에 나가서는 이렇게 활짝 웃고 있냐, 두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날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그때 뭐 알려진 바로는, 자, 이 윤석열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 시아버지의 이 성이 파평류 씨고 윤호중의 성씨도 파평류 씨다. 그러니까 윤호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윤기중, 그래서 아버지 끝돌림이 중자로 돌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뭐 끝돌림이 끝 중자 돌림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웃을 만한 상황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웃는 이유가 오늘 밝혀졌습니다. 자, 이 MBC 라디오에 출연한 사람, 우리가 촛불이다 라는 책을 지은 저자가 바로 장윤선 씨인데, 장윤선 씨가 지난달 10일 신라 호텔에서 열린 만찬 뒷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윤호중 전 위원장에게, 자, 윤석열 대통령과 윤호중 전 위원장이 파평윤 씨 종친이고 시아버님과 한결이 같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게 언론 등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그 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 여사 얘기를 듣고 윤호중 전 위원장이 사실 내 지역구에 어머님 친척이 장사하고 계신다, 내가 이분을 더 잘 알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여사가 대뜸, 자, 그러면 제가 줄리 아닌 거 알고 계시겠네요. 아직도 제가 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줄리가 아니라는 걸 자,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그 시조에서 잘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줄리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윤 전 위원장이, 그러니까 윤호중이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머쓱하게 웃었던 장면이 촬영돼서 당원들한테 퍼졌다는 겁니다. 자, 우선 윤 전 위원장 판단에는 장소가 대통령 취임 기념 기빈 만찬장이었고, 그래서 초면인데 영부인이 대뜸 줄리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혹스럽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잇몸 웃음 사진 공개할 때도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미리 언질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다고 한다면서 이 일격을 당한 것이다. 얼마나 시끄러웠느냐. 그 사진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니까 그렇게 좋더냐며 비난성 댓글이 폭주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김 여사께서도 처음 이렇게 귀빈들을 만나는 자리였을 텐데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이제 줄리라는 얘기가 나왔다. 자, 두 분이 만찬장의 라운드 테이블에 있는 자리에서 그냥 서서 하신 얘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자들도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혹스러우면 이렇게 웃는 모습일까? 당혹스러운 모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지금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데 수긍하면서 동의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줄리 아니라는 걸 아시겠네요 라고 했다면, 자, 첫째, 줄리 아니라는 걸 윤호중도 알면서 왜 줄리 이야기를 거쪽 진영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그런 동조하는 식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발언을 했나 따지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이 줄리라는 이 호칭에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줄리가 뭐 접대보다 그리고 뭐 이 삼부토건의 회장이다 누구다 하면서 만나가지고 줄리라는 예명을 통해서 그 만찬장 또는 이 접대 장소에 나타났다 하는 것 자체가 큰 타격입니다. 여성에게는 씻을 수 없는 타격인데다가 거기다가 열린공감TV가 그 점에 이걸 계속 보도를 하면서, 자, 이 모
변호사하고 동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변호사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전보로 왔다고 속이고 거기서 또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열린공감TV를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도 고소가 되어 있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자기 만찬장에서 내가 줄리가 아닌 걸 아시겠네요 라고 할 정도로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자, 둘째, 이런 상황에서 자, 윤호중이가 자, 그걸 보고 웃었다. 그 줄리가 아닌 걸 알겠다고 하는데 왜 웃었을까? 그러니까 줄리가 아닌 거 맞다. 이렇게 동의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멋쩍었어. 미안했어.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일종의 사과의 표시로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진을 올릴 때에는, 자, 사진을 공개할 때에는 당연히 미리 언질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 공간에서 둘이 만나고 대화한 거, 또 기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 찍는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공적인 인물, 대통령 부인과,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걸 누가 사진을 공개한다고 공개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장소에 있으면 사진이 찍히고 또 사진이 찍힌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사진이 찍혔는데 그걸 미리 예고를 안 해주고 올렸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김 여사께서도 처음에 기빈들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거침없이 줄리 이야기를 나왔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줄리에 관해서는 자, 나는 그 이야기는 잊을 수가 없다. 나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윤호중은 마치 이때 사진을 변명처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이야기도 지금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런 취지로 설명한 것인지 줄리 이야기를 직접 한 것인지 그것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자, 지금은 상대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반박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이 맞다면 그런데 윤호중이가 일어서서 손을 가리고 웃고 있는 모습 가지고 이게 자기 지지자들로도 비판받는 게 그게 김건희 여사가 줄리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면죄부가 되거나 또는 그게 합류화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서도 본인이 너무나 따지고 싶고 묻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야당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에게 내가 줄리가 아닌 것 아시잖아요. 이 말은 나는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줄리라고 괴롭히고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냐. 사실상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줄리 논쟁에서부터 시작된 거다니까. 계속해서 공격하고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런 줄리 논쟁이라고 공세를 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미약해지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거나 활동을 거의 못할 정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겨우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이게 뭐 무속이다 또는 비선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공격을 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세를 펴서 서서히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고 나중에는 결정타를 노리고 있는 그런 이 선전선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기빈 만찬 뒤에 호중 전 위원장 잇몸 사진이 공개되자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강성 지지창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낮에는 민주당, 밤에는 국민의 적, 아주 좋아 죽는다. 남자 색색씨가 저런 모습일까? 역겨움이 하늘을 찌른다. 또는 윤호중 씨 해볼 쭉 좋아하는 모습, 민주당 비대위 망신이다. 정권을 내주고도 시시득거리는 게 당 비대위원장이냐 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당시 윤 위원장 측은 당원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외빈 초청 만찬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을 수는 없고 내내 웃고 있던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이 포착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줄리 아닌 것 알죠? 이렇게 웃으면서 김건희 여사가 말했지만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큰 상처를 갖고 말했고 그런데 윤호중은 지금 웃는 모습을 보면 줄리 아닌 거 잘 압니다 라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말하자면은 악마화하는 프레임, 이게 굉장히 쉬운 거지만 그러나 당하는 당사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김건희에서는 당당하게도 만찬장에서
야당의 비대위원장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김건희 여사에 씌워지고 있는 프레임들, 자, 뭐 비선이다, 그리고 뭐 이 무속이다 하는 프레임들, 다 그 김정숙 또는 권양숙 이런 사람들에게 했던 프레임대로 할 것.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나오니까 일제히 그런 프레임을 공격한다는 것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